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많은 분이 예상하셨듯이 이번에 리마스터 주인공은 엔젤릭 버스터였습니다. 은월 아란 유저분들은 아쉽겠지만 아마도 직업군 전체 리마스터가 내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레지스탕스나 영웅 직업군은 한 개만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창섭형이 나후 방송을 할 때 아마도 일정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누바는 리마스터 될 만한 친구가 카이저, 엠버 정도였는데 시스템상으로 엠버가 더 주옥 같기 때문에 엔젤릭 버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커밍순에 빈칸 물음표가 있어서 혹시나 리마 직업이 또 있는 거냐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태섭이 1차, 2차가 있어서 아마도 엠버 관련 리마스터 이벤트일 거라서 괜한 기대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바로 내일 목요일 9일 1차 태섭부터 2차 태섭이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밸런스 패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도 살짝 드는데요. 물론 괜한 기대를 하다가 죽되는 건 항상 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흐린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엠버 자체 일러는 변경이 없을 것 같고 시스템상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많은 엠버 유저들은 리마스터도 기대되지만 새로운 신곡도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샤이닝 하트가 이름부터 두근거리기 때문에 6차처럼 제대로 동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엠버 유저들도 기대되지만 우리도 기대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섭형이 직전 나우 라이브에서 다른 유저들도 만족할 만한 이벤트를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겨울 방학 갈라쇼 전에 다양한 육성 보상이 제공되는 이벤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커뮤니티에 벌써부터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면 서서히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마스터 같이 볼륨 있는 이벤트에서는 조금 더 설레발을 쳐줘야 운영진 형들이 좀 더 주기 때문에 적당히 불타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리마스터만 하면 모든 세상만사 나쁜 일이 전부 해결되는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리마스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리마스터를 받았던 모험가 해적 바이퍼 시그너스 기사단 스트라이커를 보면 어떤 운명의 장난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이퍼는 리마스터 후에 현재 사망이 될 정도로 인기 직업이 되었지만 스트라이커는 리마스터가 돼도 35위에 하는 사람만 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바다 사나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바이퍼부터 살펴보면 리마스터 전에는 단점이 너무 명확한 친구였습니다. 게이지로 스킬이 강화가 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게이지 관리라는 첫 관문이 뉴비들을 대거 숙청시켰습니다. 물론 사냥 주력기가 이상해서 뉴비들이 도망치던 직업이었지만 다행히 서펜트 스크류 덕분에 피로도 낮은 사냥으로 광부들만큼은 행복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무한 서펜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1티컷이나 원킬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갑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게이지 관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스킬을 추가로 써야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서펜트 사냥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거기다가 보스는 땜빵식으로 개선만 받아서 너덜너덜한 상태였기 때문에 코잼을 캐서 매소버는 광부가 목적이 아니라면 메리트가 크게 없었던 직업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이퍼가 리마스터를 받으면서 기본 시스템이 대격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게이지를 소모해서 스킬을 강화하는 시스템은 삭제가 되었고 덩달아 꼴보기 싫었던 게이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초사이언을 어설프게 따라했던 에너지 블라스트 주력기가 사라지고 5차와 통일되게 서펜트 추가타와 괜찮은 주력기인 훅봉버가 추가되면서 수미 상관이 완전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보스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개선들이 시너지를 받으면서 좋은 선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펜스 폼 같은 댐감기가 추가되었고 알게 모르게 서펜트 추가타도 괜찮기 때문에 리마스터 후에 바이퍼는 그 이전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트라이커는 이게 리마스터를 한 것인지 그냥 스킨 교체만 한 게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던 캐릭터였습니다. 이펙트가 교체돼서 전체적으로 속시원한 파도 공격을 보여주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한 상태라서 무늬만 리마스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냥은 연계기로 이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픈 사냥은 여전하고 연계 형식의 보스도 평딜 위주라는 컨셉으로 큰 변화가 없는 보스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저들의 화력이 좋은 리마스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었던 보우마스터
캐릭터는 리마스터 도중에 재미의 눈에 보일 정도로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리마스터를 하는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정리해서 쉴 새 없이 무니러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완벽한 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보마는 리마스터로 할 만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기분 좋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스커는 리마스터 이전에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커뮤니티에 유저들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커 유저들의 화력이 닿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 열매가 열리는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바이퍼는 리마스터 이전의 문제가 확실했던 점과 부족한 평디를 보조해주는 것 등으로 리마스터를 하기가 괜찮았던 것을 고려해보면 스커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이퍼는 게이지부터 싹 다 교체한 개편급 리마스터였고 스커는 연계 위주의 평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냥 스킨 교체급 리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엠버 유저분들도 뭔가 싸하다 싶으면 없애고 딜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퍼와 스커를 살펴보면 좋게 변하려면 게이지, 연계, 스택은 싹 다 쳐내고 리마스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적당한 연계는 기존의 시스템 유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게이지, 스택을 그대로 들고 오는 리마스터라면 그냥 마스터 2가 출동할 시간입니다. 엠버도 누더기식 개선 패치를 받으면서 옛날 스킬들이 별다른 효용 없이 엠버를 사지로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파워 스탠스퍼는 옛날에 전 직업이 스탠스 100%가 아닐 때 스탠스로 직업 차이를 만들 때 만들어진 스킬답게 스탠스를 높여주는 겸 추가로 보호막을 추가했던 거라서 올드하기만 하고 추억도 없고 그냥 쓸모없는 스킬입니다. 보호막일 때 템물약도 안 먹어지고 체력빌에 댐감도 없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건 대체 왜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더기식 패치로 운영진도 대체 이 스킬을 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엠버는 현재 시스템이 엉켜있는 상태라서 리마스터가 아니면 살아날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왜 있는지도 모를 리차지 시스템도 이상한 스택을 추가하기 전에 조용히 삭제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한 리마스터를 위한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스킬 시스템이 너무 많은 엠버라서 이번 기회에 대폭 교체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마스터로 있으면 무조건 좋은 스킬 중에 하나는 설치기입니다. 엠버는 공연 컨셉으로 공연장을 하나 뜯대서 설치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수한 설치기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멀 로어가 준수한 주력기라서 사냥이 좋은 것은 맞지만 시커 원투킬이 아니면 그냥 끼어댕기는 사냥이기 때문에 설치기를 추가해서 사냥 동선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극딜 캐릭터로 전환입니다. 평딜 캐릭터는 일부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좋을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컨티링이 나와도 딜의 웨폰 극딜 조합보다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리마전처럼 그대로 평딜형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대충 공연만 하고 끝낸다는 것입니다. 고척돔을 뚝 떼서 보스 머가리를 쳐버린다는 생각으로 극딜형식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리마스터가 돼도 크게 만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극딜도 중요하지만 극딜 압축은 더 중요합니다. 일단 패밀리어 용가리부터 불올려서 푹 모아주시고 극딜 준비를 최대한 줄이고 극딜은 최대한 압축시켜 주셔야 합니다. 엠버는 이상한 스택들이 많아서 극딜 준비가 특히 주옥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스택만큼은 꼭 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 공연을 하게 된 엠버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엠버의 엔딩은 진짜 고척돔 공연일까요? 아니면 돔 공연 축하회일까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